자, 연말 정산 시작해 볼까? 어? 이거밖에 안 돼? 몰랐다. 이거밖에 돌려받지 못할 줄은. 실망하긴 아직 일러요. 연말 정산 세액공제 톡톡히 챙겨줄 KB 개인형 IRP가 있거든요. 세액공제? 지금 딱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KB 개인형 IRP는 13년 동안 IRP 적립금액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정말 믿음직하죠?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고 또 연금으로 수령 시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되니까 수수료 부담까지 확 낮췄어요.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데다가 9to6 뱅크를 이용하면 좀 더 여유롭게 상담과 가입이 가능해서 편리함을 높였죠.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야무지게 챙길 수 있어요. 와, 장점이 도대체 몇 개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넣고 싶어요. 그만 알아요. 하지만 입금한 돈은 연간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세액공제는 그 금액 전부 가능한가요? 세액공제의 경우는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세액공제액이 최대 148만 5천 원! 이 정도면 13월의 월급 맞죠? 맞아요.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KB 개인형 IRP 가입은 필수겠어요. 그쵸. 아, 근데 기왕 든 연금 더 크게 불리면 좋을 텐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있죠. 디폴트 옵션 하시면 되죠. 디폴트 옵션이요?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예요. 디폴트 옵션 설정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KB국민은행이 출시한 7개의 상품 중 4개의 상품이 수익률 10%를 초과했는데요. 그중 모두드림2는 연환산 수익률이 21%를 넘었어요. 증권사를 비롯한 무수한 금융회사를 제치고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중 모두드림 1, 6개월 수익률 1위! 정말 대단하죠. 무려 1위요? 와, 연금 잘 관리하면 노후가 정말 든든하겠어요. 은퇴 전엔 세액공제 받아서 연말 연시가 따뜻하고요. 근데 KB 개인형 IRP 가입이랑 디폴트 옵션은 어떻게 등록하는 거죠? 이렇게 휴대폰에 QR코드만 대면 가입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까 개인형 IRP 가입도 디폴트 옵션 등록도 어렵지 않아요. 와, 진짜 간편한데요? 그쵸? 세금 혜택 받고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KB 개인형 IRP 가입하고 디폴트 옵션 등록하세요.